행정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막사네 정의한 상병, 정의한 상병 행정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소대장 이렇게 앉아있어. 혜환아, 너애 때렸냐? 어? 제가 말입니까? 저 군생활 하면서 누구 때려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평생 맞짱도 한 세 번? 취업까지 다 포함해서 군대에선 진짜 누구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욕했냐?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가능성이 크대. 그냥 일반 살로 돌아오는 건데 울세라 받았을 때가 너무 탄력이 있으니까 처진 느낌 난다는 거야. 하고 합반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5일 날 때 흑운장님 팬사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때 티켓팅을 할 수 있죠. 나도 이렇게 충직한 특수 없냐? 정작 저는 부산에서 살아서 못 갑니다. 와나나님이 저 대신 가주세요. 부산에서 살아서 못 간다. 그럼 뭐예요? 죽어야 간다는 얘긴가? 지방형인걸요? 아 근데 솔직히 부산 사람들은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지방형이 될 수가 없어 밖에 없어 너무 머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본인의 힘으로 노력하면은 지방형을 풀 수 있는데 제주도는 진짜 지방형이지 그거야말로. 울릉도는? 울릉도? 여기 울릉도 사는 특수 있어요? 와타시 미들픽을 울릉도 살아요? 또랑 울릉도 군대 가면 그냥 거기에 복무시키지 않음. 하도 높아서 가끔 배가 안 뜨던디 그런 복귀 늦어지는 거죠. 비슷한 예시로 GOP라는 곳이 있어요. 휴전선 쪽에서 근무하는 거 GOP 파견가서 거기서 벽화를 그린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거기 간부랑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딱 전역을 했어! 민간인이 된 거야!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 갇혔어. 근데 슬퍼할 건 없는 게 그 사람은 되게 즐거워했대. 간부한테 예! 안 해요! 아씨! 막 이러고 그랬대. 그리고 간부들이 와이파이 찾으려고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데이터 터지게 이렇게 돌아다녀. 나 군대 대구였는데 1월 애첫눈 보고 30cm였나. 폭 쏠았다고 혹한기 훈련 취소됐선 키킬. 내 군 생활에 혹한기가 없었어. 내가 2014년도에 입대를 했단 말이야. 혹한기 지나서 입대했죠. 그래서 15년 혹한기 때 군단장이 우리 애가 뭘 잘했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했대. 혹한기를 취소했어 잘했다고. 유격도 없었어. 신병으로 이제 그 부대에 입대를 하잖아? 근데 그날 나랑 내 동기가 들어갔는데 부대에 선임이 아무도 없었다? 그날이 유격 복귀 날이었어. 두 번째 유격 선에 붕대를 감았어. 아팠냐고? 빼기였어. 군대에서 아프다고 하면 대충 염좌라는 병명을 붙여주거든?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여기 뼈 모양이 이상해 이렇게 파였더라고. 그게 모양이 그런 것 같대. 근데 군의관이 여기 뼈가 확실히 다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당연히 어쩐지 거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랬지. 그래서 붕대 감고 나서 유격 내내 이러고 있었어. 내 군생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패급이라고 말하는 불리는 그런 존재들 있잖아. 소문 자자한 놈이 하나 있었어. 걔가 나랑 근무를 나가게 된 날이 있었어. 근데 보통은 후임이 먼저 일어나서 선임을 깨워서 근무를 나가는 그게 약간 예의다 약간 이런 거였어. 근데 나는 난 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10분 먼저 일어나서 알아서 준비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행정반에서 혼자 근무복 다 착용하고 근무 시간이 2분이 지났어. 근데 안 와. 갔어. 가니까 근무복 바지만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민폐인 게 뭐냐면은 위병소에서 내가 근무를 서는 사람이었는데 24시간 근무 서야 되는 곳이 위병소랑 탄약고였어. 근데 탄약고는 다른 중대, 우리는 8중대여서 위병소를 썼고 7중대에서 탄약고 근무를 썼단 말이야? 우리 8중대랑 7중대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4명이 다 모여서 지휘통제실에 가서 근무자 신고를 받고 가야 돼. 근데 7중대 아저씨들이 이미 내려가 있는데 민폐가 돼버린 거야 이 새끼 때문에. 내가 병팔아 일어나.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야? 빨리 준비해. 죄송합니다 하고 준비하러 갔어. 현장에 또 앉아서 기다렸어. 나니? 이번 상의만 입고 입을 자고 있어. 바지만 입고 있던 자고 있던 새끼가 이번 상을 입고 자고 있어. 이게 뭐야? 스테이지야? 다음엔 헤메 쓰고 다음엔 뭐 총 들고 다음엔 뭐 들고 이거 뭐 하나씩 깰 때마다 옷이 하나씩 원피스 게임인도 아니고 내가 뭐 야 야구꾸러기에서도 그런 짓은 안 해요. 내가 그때 빠개 친 거야. 20분이 지나가지고 민폐 다 진행되어 있고 이제 자고 있고. 나는 후임한테 화를 낸 사람이 아니었어. 이 새끼가 끝판왕을 찍더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막 빨리 주변에 모자랄 판에 이러는 거야.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씨. 야 형파라 나 봐봐 몇 시야? 내가 후임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 군대에 대해서 묘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어. 너희들은 웃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애들한테 잘해주긴 했지만은 나한테 개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내 입에서 X 나온 거야. 너무 열받아서 걔가 죄송합니다 얘 진짜 놀랬나봐 내 입에서 욕이 나오니까. 근무를 나갔어. 내가 거기서 이 새끼가 늦게 나왔어 이런 말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아, 식순이 아저씨들 막 화가 나 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근무 시간 내내 갈궜냐? 아니? 5분 정도 얘기했어. 여기가 어찌 됐든 간에 진짜 족 같은 곳은 맞지만은 하나라도 배워갈 게 있다면 작은 사회라는 곳이라서 사람들 사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도 얻어가야 지금 덜 억울할 텐데 지금 네가 하는 거는 오히려 여기 와서 시간 다 버리고 퇴화하는 거다. 차라리 나한테만 피해를 줬으면 내가 화낼 일도 없었다. 네가 이렇게 늦게 나오는 사람으로서 저기 있는 옆중대 아저씨도 지금 미패가 되지 않았냐? 그럼 내가 뭐가 되냐? 그냥 이렇게 말했어. 네가 이렇게 뭐가 되냐? 그러고 나서 마편 찔림? 네. 이유는 난 X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로. 갑자기 어느 날 아, 행정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막산에 정혜한 상병 행정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소대장 이렇게 앉아있어. 혜환아, 너 애 때렸냐? 어? 제가 말입니까? 저 군생활 하면서 누구 때려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 평생 맞짱도 한 세 번? 시험까지 다 포함해서 군대에선 진짜 누구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때린 건 없는 거고 욕했냐? 나 기억도 안 났어. 내가 욕했나? 근데 설마 씨 진짜 걔한테 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나도 빡쳐가지고 쭝얼거렸는데 그게? 혼자서 쭝얼거리긴 했습니다. 아 그래? 보이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걔한테 따지려고 하는데 걔가 없어. 한동안 대대장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거야. 그 억울하고 풀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근데 걔가 복귀를 한 거야. 근데 솔직히 별일 없었어. 뭔가 휴가 짤릴 법? 했는데 내가 평판이 워낙 좋잖아 후임들한테. 정혜연 상배님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럴 뿐 아닙니다. 너무 잘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좀 욕을 많이 먹고 하는 거 보니 폐급이네 하고 이제 넘어간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 새끼가 돌아왔을 때 나를 좋아하던 내 후임들이 걔를 다 깠어. 구라가 아니고 거기 있는 대부분 후임들이 다 날 좋아했기 때문에 걔들 다 깠어. 나 걔를. 너 정혜연 상배님 짤 찔렀어? 너 찔렀어? 개이냐? 돌아오자마자 개 갈굼을 당했어. 다 데스노트에 적힌 거야. 근데 그리고 그 중에 나도 있었어요. 잠잠하게 넘어가는 듯 하더니 결국 내 휴가가 잘렸어. 심지어 다른 애들은 간단히 근신 처분이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상급자라고 본보기로 나 혼자 휴가가 잘렸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 병파리를 찾아가려고 했다? 근데 병파리는 우리 중대가 무섭다고 본부중대로 튀어버렸어. 뭘 하나 봤더니 급식실 가가지고 치킨 세척병하고 있더라. 근데 본부중대 나랑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그 친구가 야 너 병파리 너희 후임이었다며? 야 그 새끼 말은 가관이던데? 그 새끼는 우리를 뒤통수 뗀 게 자기 훈장이었던 거야. 내가 뇌가 돌기 시작했어. 내가 그동안 참았던 게 이끼를 조지기 위함이었나? 3일인가 4일 지나서 본부중대 갔어. 영창을 가는 한 있더라도 이 새끼 한 대 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진짜. 근데 이 새끼 정신이 이상하다는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를 했더라고. 그 응? 우리 부대를 다 헤집어놓고 속 편하게 전역을 했어. 자, 그럼 지금 이쯤에서 방송을 조용하게 보고 있을지도 모를 그 새쌍기어 친구한테 한마디 해줍시다. 좋습니다. 어디선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가명 병파리에게 사실 병팔이란 가명을 쓴 건 너를 보호해줄 목적이 아니야. 난 네 이름 기억조차 나지가 않아. 내 뇌가 기억하기 싫은 건 지워버렸나봐. 네가 찔렀던 그 많은 병사들과 그 나를 포함한 모든 병사들은 모두 지금이라도 정보가 주어진다면 다같이 조직단을 이루어서 너를 독취할 준비가 되어있어. 내가 네 이름 기억이 나지만 네 눈, 네 코, 네 입 그 모양 다 기억해. 어디가서 날 봐주지 마라. 내가 살면서 배운 기술 말도 몇 없지만 태코도 파란 띠, 합기도 빨간 띠, 게덴푸드 은 용발까지 모든 기술들을 다 통합해서 너를 족취할 거야.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럼. 잘 가. 원호 형도 그 병시오 파리 알고 있나요? 보세요. 야 원호야, 걔 이름 뭐였지? 그 중대 애들 다 마편 한번 찔렀던 새끼 있잖아. 그러고 식기세척병 갔다가 전역한 새끼. 과도 새끼.
중대장이 새로운 중대장이 왔어요. 그때 새로운 중대 엄청 빡센 사람이었다. 그래서 병장들은 휴가를 몰아뒀다가 말에 막 몰아서 한 번에 쓰잖아요. 근데 중대장이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그렇게 모아둔 애들 바로 써라. 모아둔 새끼들 휴가 다 자르겠다. 내 휴가도 자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중대장한테 건의했어. 중대장님, 저는 지금부터 계속 써도 그래야 딱 맞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부터 쓰라니까 지금부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다 살렸어. 그리고 이 중대장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나 이제 휴가가 필요 없잖아. 중대장이 그렇게 되게 고까워했어. 툭하면 내 휴가 자른다 협박했단 말이야. 난 당연히 빌빌길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새끼가 말 한번 내주면 아니 이 새끼 맞아. 지 와이프랑 지를 그림을 그려달래. 난 휴가도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공짜지. 그냥 휴가를 안 자를 테니 그림 그려라 식이었어. 그렇죠. 어이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휴가 때 그려준다고 뻥을 쳤어. 휴가를 나가서 어떻게 했냐, 그 준 사진 있잖아, 포토샵으로 비율만 살짝 틀리게 해가지고 그립 필터를 씌워서 줬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액자까지 걸어서 이렇게 걸어놓대? 정말 잘 그렸는데. 진짜 잘 그렸다. 진짜 사진 같다. 사진이니까.